네, 라이브를 안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계속 해야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다가 오랜만에 또 라이브 할겸 회사 잠깐 온 김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얘기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짧지만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 미역국 먹고 왔습니다. 스포? 무슨 스포? 어떤 스포요? 오늘 재현이 생일 제일 먼저 축하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했는데, 어제 딱 12시 1분, 12시에 딱그 마크가 생일 축하한다고. 네, 마크가 첫 번째였어요. 다른 멤버들도 많이 축하해줬지만, 첫 번째로 마크가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 번째야? 해서, 너가 첫 번째야? 이렇게 연락을 했었고, 멤버들도 다 연락하고, 윈윈도 오랜만에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아, 김미김미 티저. 그죠, 김미김미 티저가 나왔죠. 일본 앨범, NCT 127의 러브홀릭.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디어엠도 이제 마지막 촬영이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되어 가는데, 디어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궁금한 질문이나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궁금한 거 대답도 안 해주면서 라고.
질문. 아, 아니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생일 선물 뭐 받았어 했는데, 또, 멤버들이 챙겨줬는데, 후디, 정우가 후드티를 선물해주고, 지금, 네, 또 뭐, 아직 오픈 안한 선물도 있고 해서. 또, 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과일과, 항상 우리 멤버들 생일 때마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은 여기 회사 연습실이에요.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내일은 촬영을 하러 갑니다. 지금 댓글 보고 있었어요. 카톡하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라이브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라이브 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나? 이게 약간 그 댓글을 올려주시는 속도가 조금 느린 건가? 이게 아닌가? 아무튼, 이제 또 슬슬 가야 돼서, 아, 딜레이가 좀 심하다고. 딜레이가 있구나. 오케이.
아무튼 아무튼 I wanted to say thank you to our own citizens who made my 24th birthday meaningful birthday to me. Thank you so much. And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설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푹 쉬고 또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고마워요.